올라가고 에너지도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운동이 정지되면 다 사용하지 못한 그런 산소나 안 들리신다 그러네요. 네. 그런 산소나 영양분이 혈액 속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젖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로물질인데 마무리 운동은 그런 젖산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박수를 서서히 떨어뜨린다고 쿨다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가볍게 걷기나 그 다음에 큰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면 예, 마무리 운동에 좋을 것 같아요. 다음날 운동 경기에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겠네요. 그렇죠. 젖산이 쌓여있으면 피로하기 때문에 다음날 경기에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쳐집니다. 그래서 자, 미나야 지금은 들리니? 자 이제 예 시작했어요. 네네. 네. 네, 자세히 보시면 아까 고등부 선수들도 굉장히 잘 쳤지만 네. 이 선수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스텝이나 그다음에 네, 공에 대한 예상도 빠르고 그다음에 스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 보시기에는 많이 안 움직이고 되게 쉽게 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창훈 선수 멋지게 수비를 했는데 네, 방향을 잘 못 잡았죠. 리바운드 간다고 제스처를 지금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취했었는데 네네. 아니고 어쨌든 심판이 네네. 정지하지 않는 한 저런 어필은 네. 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초반이라 그런지 우창욱 선수가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주선수에 대한 정보가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 정보가 많이 없어서 주선수의 상대 전적이 어떠냐 예, 또 대학 동기기도 하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고등부 때부터 이렇게 했던 선수인데 아주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우창욱 선수가 이세현 선수를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정말요? 네, 네. 그럼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밀리지 않나요? 네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뭐 오히려 내려놓고 경기를 하면 좀 더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우창욱 선수한테 많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왔는데 예, 초반에는 좀 많이 밀리네요. 그게 저희 그 동호인 선수들도 항상 지는 사람한테 지는 그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선수들도 유독 저 선수랑 하면 좀 힘들다 불편하다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스타일 때문이긴 한데 우창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발리를 잘 치는 선수입니다. 예,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자르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백핸드 쪽의 샷이 상당히 좋아요. 백핸드 뭐 발리 드롭이나 백핸드 드롭이나 이런 공을 상당히 잘 치는 선수라 눈여겨보시면서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기술 연습하시는 데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심판으로는 우리 저기 강쌤 해주고 계십니다. 자, 국제 심판이시죠. 지금 우창욱 선수 공이 중앙 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네, 조금 더 네, 좀 침착하게 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길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예 네, 그런. 예,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승택 선수도 국가대표인데 지금 굉장히 그 실력이 거의 예, 국내 탑이라고 얘기하는 선수를 이기고 올라와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제 경기랑은 좀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끝나네요. 네. 이세현 선수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또 항상 이겼던 선수니까 네. 자신 있게 더 찬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가 굉장히 짧게 끝났는데 우리 심판으로는 우리 강성준 선생님이 지금 같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네, 화면 잡아주면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강성준 선생님 물 드시고 계셨죠 지금? 목전 미남인가요? 갑자기 카메라 들어가니까 물을 드시네. 진짜 미트가 목전 미남. 끝도 없이 계속 충전 많이 하셨나 봐요 어제 저녁에. 어제 충전, 네, 핸드폰 충전은 많이 했다니까요.
어제 예, 뭐 아무래도 또 충청도에 오랜만에 내려오다 보니까 네, 뭐 후배 동료들도 있고 임원님들도 있고 그래서 좀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에 들어가면 아마 우창욱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낼 거예요. 예, 다른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뭐 회복기 휴식기라 선수들이 지금 코치님도 뭐 선수들 아무도 같이 오지 않았는데 아마 혼자 많은 생각을 했을 거고 첫 번째 경기에 대한 분석을 좀 했을 거예요. 조금 더 들어왔을 거고 이세현 선수는 뭐 반면 굉장히 여유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너무 쉽게 이겼고.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그 이제 선수들 이렇게 공 치는 거를 유심히 보시면 저 선수들 사실 공을 끝까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도 칠 때 한번 보시면 시선이 빨리 떨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봅니다. 그렇죠? 예, 네, 끝까지 보는 저런 것들을 배워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앞을 보고 있다 생각이 들지만 시선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네. 그게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팁이에요. 공 어떻게 하면 중앙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공을 끝까지 봐야죠. 예, 그래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앞뒷면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공을 끝까지 봐야 한다. 네, 네. 그런 습관이 들면 나중에라도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1세트 시작했는데도 아직은 유세현 선수가 우세한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네. 완전히 타이밍을 뺏어서 샷을 하죠. 네, 우창욱 선수 공이 너무 높았어요. 찬스볼이 됐는데 저런 경우에도 이미 이세현 선수는 크로스를 칠 거를 마음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칠 것처럼 자세를 잡았는데 우창욱 선수가 그걸 알고 스트레이트 쪽으로 들어가다가 예, 크로스로 오는 공을 전혀 뛰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창욱 선수 공격 타이밍이 너무 빨라요. 예. 마음이 급해지는 건가요? 네. 물론 앞쪽에다가 변화를 주는 게 이세현 선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너무 공격이 빠르니까 오히려 그걸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에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세현 선수가 뒤쪽으로 나와 있을 때 앞에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 여유가 많이 생겨서 조금 더 좋은 샷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이세현 선수를 보고 앞쪽에다가 드롭샷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는 심적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가장 사실은 기본적인 건데요. 저희들은 배울 때 상대방이 뒤에 있을 때 앞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 이세현 선수가 굉장히 지능적이네요. 지금도 우창욱 선수 속았죠? 예, 뒤에서 공이 떴는데 그거를 타이밍을 잡아서 자기가 쳐야 되는 타이밍에 안 치고 다른 타이밍에 반대쪽으로 돌리니까 우창욱 선수가 꼼짝 못했어요. 게임이 마음대로 안 풀리네요. 지금 이세현 선수의 공의 길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창욱 선수가 마음대로 지금 샷을 못하고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창욱 선수가 발리를 잘 치는 선수거든요. 예, 지금처럼 앞쪽으로 좀 나가서 좀 끊어주면서 상대를 압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방향질이 좋죠, 이세현 선수. 선수를 응원하는 주위 동료들이 있대요. 네, 네. 연수구
이제 우창욱 선수는 올해를 끝으로 네. 인천체육회를 떠나서 네. 전북체육회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까 얘기를 들었더니 내년부터는 아마 전북체육회 소속으로 네. 예, 대회를 네. 뛸 것 같습니다. 네. 이건동 선수하고 같은 소속이 되는 건가요? 네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전북이었나요? 네. 이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벌써 서른인데 사실 제가 이세현 선수를 처음 만난 게 이세현 선수 중학생 때였거든요. 예,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시합이 있어서 제가 송선미 선수랑 이세현 선수 데리고 말레이시아 시합을 한번 뛰었던 때가 중학교 3학년인데 아까 나이를 물어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예. 30대 선수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혜자 씨라가 어머님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본 것 같아요. 그린일에서 엄마 따라서 같이. 맞아요. 처음 시작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머니도 스쿼시 뭐 열혈 네, 그 네. 팬이고. 합이었죠. 네네. 합이었거든요. 굉장히 기술이 좋으셨죠. 네. 로우하고 드롭이 아주 예쁘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도 잘 치실 거예요.